아니 근데 요새 오피전지 보니까 볼리베어가 그걸로 나오더라고요. 관짝에 들어간 챔피언으로 나오더라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볼리베어 할 때마다 캐리하거든요. 볼리베어 개사기인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왜 볼리베어가 좋냐면 솔직히 요번 판에는 볼리베어가 그렇게 좋은 조합은 아니에요. 그때 원래 요새 롤에서 리신, 야쏘 이런 애들 많이 나오죠. 이델리아도 많이 나오고 정글은 뭐 제다, 리신, 신짜오, 카직스 이런 약간 대쉬기 있는 애들이 다 1티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을 카운터 치기가 진짜 괜찮아요, 볼리베어가. 패시브 이용해가지고 또 어그로 핑퐁하기도 좋고 패시브가 또 이게 뭐야, 체력 30% 이하 되면 이게 체력 회복되는 건데 문도 궁처럼. 그리고 여진을 들고 오는데 여진 터트리기가 진짜 너무 쉽습니다. 그냥 E나 Q만 맞춰도 여진이 그냥 터지기 때문에 여진 발동 조건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여진을 터트린 상태에서 W 공속증가로 패다가 깨물면 다 이기거든요. 한 중반에 제왕이라고 볼수 있죠. 중반 정도 타이밍에 진짜 제왕이에요. 그 E스킬 쓰면은 3초 동안 이런 몬스터들 공포 걸려가지고 진짜 개이득이에요. 체력이 달지가 않아요. 멍청하게 3초 동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냥 프리딜 넣으면 됩니다. 원래는 저 이루나 탑이 여기다가 와드를 하나 해주는 게 좋은데 아무도 안 해줬네. 신드라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저기다 와드를 해놓고 원래 이렇게 아래쪽 3캠프를 도는 게 제일 무난하거든요. 뭐야? 갑자기 빼네. 와드를 해놨나봐요. 줏대버렸다. 와드를 박으러 나온 거구나. 근데 레드가 좀 위험한데, 우리 위쪽에, 강가 위쪽에 와드를 아무도 안 해주고 너무 신경을 안 써줘서. 이게, 원래는 좀 봐주는데, 티어가 티어다 보니까 여기가 플래그관 티어인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게 원래 봐줬어야 되는데. 뭐 없냐? 오, 그래. 저 플래시를 왜 썼죠? 전 킬량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예 애들을 먹고 간 자식을 킬량볼 해준 건 미친 짓이죠. 그리고 지금 어차피 신짜오가 내거 카정 친다고 자기 거 레드랑 이거 다안 먹고 들어왔거든요, 늑대랑. 바로 카정 쳐줘요. 저는 카정 당하면 못 참는 성격이거든요. 바로 카정으로 응징해줘야 됩니다. 방금 신짜오 개 패는 거 보셨죠? 저 2레벨이고 신짜오 3레벨인데 볼리베어가 이렇게나 좋다니까요. 저런 육식성 정글러 애들을 카운터를 아주 제대로 칩니다. 이거 오겠죠? 늑대 없는 거 확인하고 부들대면서 오겠죠? 바로 패줍니다. 어진 터지면서 그냥 무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패시브 활용하면서 깨물어서 죽입니다. 꽁키죠, 형님들. 메타 나가죠, 이러면은. 신챔피언이라고 지금 놀리는데, 신챔피언이 아닙니다, 형님들. 진짜 지금 뭐, 벌써 GG 나왔죠? 풀타기 정글러들은 그냥 제가 볼리오를 개팹니다, 형님들. 너무 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 정글이 동선을 좀 예측하고, 거기서 내가 싸움을 이길지 질지, 우리 라이너들이 합류 상황이 어떨지, 그거 미리 생각할 수 있으면은, 티어 그냥 올립니다, 형님들. 볼리베어가 요새 관짝이 들어가 있다고 난리인데,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볼리베어 진짜 좋거든요. 저 볼리베어 약파는 거 진짜 절대 아니거든요. 볼리베어 저할 때마다 캐리하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형님들 쓰시라고, 제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영상까지 만들어서 추천드리는 겁니다, 형님들.
사람 상태로 사주는 게 좋아요. 무조건 잿불거임. 보통이 좀 많이 힘드네. 네, 케이틀린 카르마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케이틀린 카르마가 원래 라이존이 좀 많이 셉니다. 그리고 스레시랑 이즈리얼이 그렇게 잘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짜오도 보나마나 바텀 동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그냥 막 찌르기에는 좀 솔직히 원래 위험한데, 원래 라인전이 저렇게 발리면 원래 안 돼요. 짜오가 진짜 안 하나 본데? 이건 내가 걔를 가둬도 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다행히도 카르마가 대좋네요. 카르마가 너무 생각이 없었다. 원래 이거 내가 걔 가둬도 확신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쟤네가 뭐 상대편이 못한 겁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에요. 신점 진짜 나갔나 본데요? 정글이 하나도 없네. 진짜 안 하나 봐. 아, 너무 시시한데? 깨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쫓아가다가 깨물기 딜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래서 신저가 나간 것 같으니까 그냥 카정이나 치겠습니다. 멘탈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게 이렇게 쉬워요. 정글러 특히 티어가 골드 정도 이상 티어가 되면은 한번 제대로 말리게 해주면은 진짜 멘탈 그냥 나가거든요. 그 특히나 제가 사실 이번 판에 노렸던 거는 원래 상대편에 카사딘 미드 같은 애들 나오면은 진짜 카사딘이 초반에 라인 미는 속도도 더럽게 느리고 보통 받아먹어야 되는데다가 합류를 해도 해줄 게 없어서 애들이 합류를 잘 안 해주고 되게 늦게 해줘요.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미드 주독, 그럼 미드가 우리가 보통 주도권이 생기거든요, 초반에. 그럼 이제 그 주변에서 계속 플레이메이킹을 하면은 상대편 정글 입장에서 개빡치는 거죠. 우리 편 미드 뭐하냐 소리 나오는 거죠. 블라디를 한번 노려줄까? 근데 이 블라디는 안 노리고 집에 집 타이밍 잡을게요. 왜냐면은 일라오이가 개무홍이 좋은 챔피언이 아니에요. 그 집에 풀캠퍼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집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텀이 이제 좀 잘해주고 있네요. 현상금 벌써 700원이죠, 형님들. 피카니얼 100% 몰입이에요. 근데 이게 진짜 이번 판만 잘 풀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형님들. 그게 아닙니다. 전 볼리버 원래 잘합니다. 원래 잘하는 게 아니고 볼리버가 좋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는데? 죽었나? 이거 저한테 못 갚쳐요. 저 개쎄거든요. 또 이러다가 쟤네 편 이길 것 같으면 신자와 은근슬쩍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집중이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진짜 나갔네. 15분 써면 치겠다. 재밌는 거나 할까? 여기서 아주 뻑입니다. 이렇게 죽이는 거죠. 원래 이게 상대편 바텀 집 오는 길목에서 이렇게 좀 타이밍 맞춰서 가면은 이렇게 마주치거든요. 그거 아주 죽이기가 아주 수월합니다. 상대편 바텀이 지금 유일한 희망이었거든요. 거의 그냥 부셔버리는 거죠. 그리고 댄스를 쳐줍니다. 깜짝 파티 댄스죠.
피 하나 좀 지워놓지. 저는 근데 다이브는 안 되겠다. 계속 여기서 끝까지 기다려봐야겠다. 제 와드바로 나올 거거든요. 이제 볼리비아가 집에 간 줄 알 거거든. 바로 죽여버립니다. 너 죽어라. 그리고 이렇게 무조건 철거를 두고 와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득을 봤을 때, 라인 가가지고 갱킹하고 이득 봤을 때 이렇게 철거로 타고 한 줄씩만 부셔먹어도 180원씩이라서 160원인가 180원인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결이 쪽 특성을 들 때는 요새는 철거가 제일 대세입니다. 철거 쪽에 그리고 또 다른 거 들 만한 게 없어요. 저는 스테락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스테락이 약간 딜탱 느낌의 템인데 체력을 많이 올려주잖아요. 근데 볼리비아가 또 W가 체력 비례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스테락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다른 게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개인 취향이죠 형님들. 어쨌든 뭐 볼리비아가 굉장히 좋습니다. 바위도 잘 먹죠. 피아가 있었네. 아깝다. 스톱 맞췄으면 잡았는데. 이거 그냥 미드 대놓고 밀게요. 할 것도 없다. 어차피 이미 터트린 게임이어가지고 뭘 해도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바텀이 개이득인데 바로 가줘야죠. 해가지고 저런 거 집에 잘 걸리거든요. 빙빙빙 돌아가야 됩니다. 이제 2분 남았네. 아 근데 너무 아쉽다. 뭔가 신작으로 안 나가고 좀 더 버텨가지고 형님들 볼리비아가 왜 사귀는지 이제부터 더 천천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신작으로 너무 맥없이 나가버렸네요. 멘탈이 너무 약한 친구네. 너 어떻게 알고 빼지? 알 수가 없는데. 와드를 제가 다 보면서 내려왔는데 내가 못 본 게 있나? 근데 화산인데 신데라 지금 구도 보니까
짜오 안 나오고 계속 했으면 또 게임 재미 흥미진진하게 흘러갔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바텀도 별로 이기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짜오는 참 아쉬운데 아쉽네. 멘트 나가게 해줄게요. 떨렌이 안 나오기 때문에 억지로 끝내야 됩니다. 이런 지루한 게임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뭐 AP 비중이 많네. 잠깐만, 이럴 때는 또 이럴 때 탱 가면 재미없는 거죠. 길 가야죠. 탱 가면 또 형님도 노잼 소리 듣는 거지. 원래는 탱 가는 게 좋아요, 볼리베어는. 치면 바로 죽입니다. 0660 됐네. 왜 왜? 지금 킬 확률 거의 100%죠. 써니는 왜 안 쳐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형님들 볼리베어가 왜 좋냐면 초반에 어쨌든 주도권이 많이 딸리는 정글 챔피언이 아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정글 2대2 싸움에도 또 어그로 핑퐁 또 패시브로 되게 쉽게 할 수 있고 길이 애들이 아무래도 많이 안 나오는 고인 챔피언이다 보니까 왜 고인 챔피언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고인 챔피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딜 계산을 잘 안 된다. 그래서 볼리베어 되게 약한 줄 착각하다가 W 광란 물어뜯기에 그냥 찢어져 버립니다. 빨리 끝내자, 빨리 끝내자. 볼리베어를 아마 제가 제 얘기를 듣고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아마 볼리베어 W 선마예요. 볼리베어에 대한 생각이 아마 달라지실 겁니다. 좋았습니다.